네, 여러분, 콩나물입니다. 자, 어제 그 현장에, 우리가 알던 그 현장에 명예나물이랑 같이 슬쩍 가봤어요. 혹시나 하고 갔더니, 역시나 우리 매 눈으로 찾아냈습니다. 짜잔! 꽃까지 피어있는, 이렇게 허나디허난 애가 우리 집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명예나물이 짜잔 하고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얘를 또 심어서 건강해질 때까지 보내야죠. 자, 보내서 건강해지면 다시 돌아오는 걸로. 뿌리가 길어요. 야생에서 그 올해 저기 거기에서 좀 신경을 못 쓰고 자랐나 봐요. 그래서 그냥 야생적으로 자라서 요렇게 긴 화분에다가 이렇게 길게, 그게 기니까, 뿌리가 기니까, 이렇게 해서 심어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많이 퍼진다 싶으면 이제 넓은 데로 옮겨 심어야 될것 같고, 당분간은 여기에 심어서 물을 한번 줘야 될것 같아요. 어제 뽑아서 왔는데 벌써 아침에는 벌써 이렇게 시들해졌네요. 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여기다가, 참, 여러분도 콩나물 참, 웃긴다 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솔솔솔솔 뿌리겠습니다. 자, 머리 좋죠? 이만큼 편한 게 없네. 삽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요거 간단합니다. 예. 자, 여러분,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도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사용하시면, 이게 제일 좋네. 삽에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 흔들어 가면서. 오, 그렇지. 아주, 자, 한번 눌러주고. 한번 눌러주고, 자, 정리 한번 해주고, 자, 됐죠? 자, 너도 그럼 내가 마살을 좀 넣어주리라. 너도 다육이 농장, 예전 다육이 농장에서 살았던 아이니까 내가 척박하게 마살을 좀 넣어주리라. 자, 모양이 납니다. 그죠? 조금, 예. 이렇게 해서 유기식물, 자, 3분 만에 하나 심었습니다. 끝. 이 화분이 잘안 되나 봐요. 자꾸 주인이 바뀌어. 인물이 바뀌어. 자, 그리고 그곳에서 있잖아요. 이꼬지가 된 건지 얘가 하나 딱그다 정리된 자리에서 얘가 하나 딱 있었어요. 와, 대단하죠? 그래서 얘 하나 따로 심고 분에다가 여보세요. 살아있죠? 초록초록빛. 이런 아이들은 아파트 안에 있으면 너무 습하고 하면 힘들어요. 은혜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옷도 3개, 깔망 3개 줍고, 화분 받침대 하나 줍고, 황금 에그스톤, 황금이라기보다 누른 에그스톤 해서 이렇게 식물은 3가지 주워왔습니다. 어제 영상을 못 찍었어요. 그냥 한 바퀴 휙 돌고 온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오랜만에 유기식물을 소개했습니다. 다육이를 주워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콩나물이었습니다. 뿅!